performance was amazing, and it feels really good to go home on a win. 지금 개인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고요. 그래서 방망이를 너무 잘 쳐줘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남 선수의 무실점 경기가 오늘 좀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의 소감은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I felt good because I was throwing strikes, and that's the name of the game, is attacking the hitters, throw strikes, get ahead of the count, and good things happen. 우선 오늘은 재훈과 안정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야구가 잘 되려면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탁 선수가 아무래도 강속구 투수다 보니까 재훈만 잘 되면 정말 3대 타자들이 득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좋은 경기를 펼치셨던 거 제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탁 선수가 말하는 이제 시즌 중반까지 왔으니까 개인이 바라는 거 있으면 이거 지금 시점에 I wish that our team plays very well and strong. We haven't been playing as well as we can, but I think that we're gonna pick it up and we're gonna play the second half of the season very successfully. 이 팀의 성적이 불타오르지 않았지만 계속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자기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7회전을 던졌으니까 던지고 내려와서 혹시 관중분들이 이렇게 플래시 킨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니 when I'm out there pitching, I'm kind of just focused on the opposing team and then my own teammates might get inside the dugout. 경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음번에는 8회 때 우리 파이언 분들이 또 응원하는 또 한국의 두산 베어스의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함께 또 소감을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Doosan fans. You guys are amazing. You're so supportive. You're so loud when you cheer, and we're very thankful to have you. 너무 응원 너무 잘해주시고요. 두산 팬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더 얻을 수 있어가지고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터뷰인데 포토타임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스타크 선수 혼자서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 선수 혼자서 여기서 알 거예요, 본인이. 네, 포즈. 아,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굿! 베리 나이스! 예, 땡큐! 아, 고맙습니다. 스탑 선수였습니다.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방송 문턱이 끝나는 대로 김지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